안녕하세요. 토마토랜드 2.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토랜드를 함께할 김은별이고요.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이슈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채팅창으로 함께해 주세요. 네, 저희 먼저 양시장 상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향성이 없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은 침체된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크게 하락하고는 있지 않지만 현재 구간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장에서 조금 더 내림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약보합권 0.3%가량 하락하면서 2,601포인트 터치합니다. 현재 거래대금은 6조 원대 초반대로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 일단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10시 구간 살짝의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 구간 다시 한번 0.3%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늘의 종가까지의 포인트는 바로 2600선을 지켜내는지 이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 보시면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서는 보험업종이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험업종의 투심이 좋지 않은 편인데요. 계속해서 내림세에 가져가는 가운데 오늘 철강금속이나 건설업종도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의약품과 전기전자 섹터도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형주들 영향으로 함께 분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르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가장 좋은 업종은 바로 운수창고 섹터고요. 0.5%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주들의 상승과 더불어 운수창고 섹터를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오늘 통신 3사의 주가를 포함해서 인스코비까지 함께 급등을 하자 통신업종도 0.5% 강세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 외에는 운송장비와 의료장비, 섬유의복 섹터가 현재 구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분위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별로 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많게 관측되는데 일단 대형주들 분위기 파란불이 조금 더 가득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약보합세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도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 0.7%의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이 이렇게 지수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배터리셀 쪽 가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어제 LG화학의 지분 매도 소식에 4%가량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으로 0.7% 하락세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도 함께 좀 밀리고요. 현재 2% 정도 내림세 관측되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까지 1%에서 2%가량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자동차 섹터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아이오닉5가 동력상실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교통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런 악재 소식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동반해서 1% 안쪽으로 밀리는 모습 관측됩니다.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네요. 포스코홀딩스도 1.4%가량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플랫폼 종목들에서도 네이버 정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강보합권에 그치면서 현재는 아직까지 좀 파란불이 가득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좋은 섹터들을 조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섹터들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명해 보겠고요. 이렇게 운수창고 섹터에서도 해운주들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지금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약보합권에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0.5%가량 하락하며 884포인트고요. 거래대금은 6조 원대 초반대로 실립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10시 구간에는 이렇게 상승불이 켜지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잠깐 반짝의 상승이었고요. 이후에 하락으로 꺾이면서 약보합권에서 조금 더 밀리는 현재는 거의 1저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880선 중반대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보시면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모습 역시나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2차전지 섹터가 되겠습니다. 소재 섹터 보시면 조금 전까지 거의 3%가량 오르던 에코프로도 약보합권으로 전환됐고요. 에코프로 BM도 오늘장 1% 이상 상승하다가 현재는 1%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이렇게 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LNF도 현재 구간 0.9% 내림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그렇게 투심이 좋지는 못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일제히 좀 하락하는 가운데 나머지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섹터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섹터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관측되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만 반등하는 모습, 특히나 그동안 같이 가지 못했던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만 현재 1.8%가량 오르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도 굉장히 개별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노신소재, 성일하이텍,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음극재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도 4%가량 내림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은 조금 하락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는 지금 엔터주들 포함해서 소비주들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느 정도 풀리려는 실마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또 함께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 엔터주들 포함해서 함께 또 이런 콘텐츠 섹터들 함께 반등하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콘텐츠 쪽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오르는 섹터들 가운데 또 의료 정밀기기 섹터들이 있겠습니다. 클래시스 미용의료기기 종목이죠. 현재 4.8%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괜찮은 모습으로 버텨줍니다. 원택이나 비올 같은 종목도 현재 구간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방금도 보셨겠지만 오늘 루닛과 관련된 의료 AI 관련 종목들 한꺼번에 오르는 모습들 관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인성정보도 11%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소프트센 19%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루닛이 지금 보시면 거의 상한가까지 가깝게 오르고 있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바로 루닛과 이슈로 이렇게 의료 AI 종목들까지 투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암 정보 프로젝트 텐서문샷이라는 것에 이 루닛이 전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는 사실상 백악관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AI 진단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한 차례 더 도약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오늘장 루닛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관전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인성정보라든지 관련 AI 관련 종목들로 현재 매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뷰노까지도 급등하는 모습들 연출됩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이나 해운 종목들 보셔도 오늘장 상승하는 모습 관측되고 있는데요. 대한해운이나 펜오션, HSD 엔진 지금 조선 섹터들 괜찮은 모습이죠. 흥하해운이 막판에 또 질주를 합니다. 오후장에서 20%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운주들뿐 아니라 이렇게 조선 종목들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점차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신조선가 지수가 4주 만에 1포인트 오른 171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 인력 추이가 증가하고 있고 하반기에 가속화되고 상반기 실적에 늘어난 인력의 투입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나오션같이 11%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조선과 해운 섹터들 분위기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조선이나 해운업황들,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강한 섹터 화학주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 섹터들 오전장에서부터 긍정적인 모습, 현재 보시면 금호석유도 8% 급등이 나오고요. 효성 TNC도 7% 반등세, 이렇게 관련해서 화학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는 3분기 실적이 반등된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화학주들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장도 상승 탄력 큰 폭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화학주들 개선되고 있는 효과 중국과 관련해서 또 경제지표 발표도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경기 민감주들이 주도하는 속에서 이슈들 함께 빛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토마토랜드 2.0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